자, 부등식, 먼등식, 부등식. 자, 유형 1번이 부등식의 성질, 먼질, 성질, 성질. 뭐, 그냥 간단한 거다. 자, A가 B보다 크면 내가 여기다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네.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내가 C가 양수면 A, C, B, C. 안 변하지? 네. C가 음수면 A, C, B, C. 변할 거고. 맞아요? 네.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해돼요? 그 다음에 A가 B, B가 0보다 커. 그럼 역수취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맞아요? 근데 A의 N승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N이 자연수면? N이 뭐면? 자연수. N이. 너는 유리지수 안 배우니까 아직 괜찮아. 알겠지? 자연수면 안 바뀌어? 근데 N이 음의 정수면 바뀌어? 알겠어? AN, BN. N이 음의 정수면 바뀐다. 당연하지? 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해 안 들어줘도? 네. 자, 그 다음에 A가 B0이야. 다 음수지? 역수취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알겠어? 네.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A의 N승, B의 N승. 언제 안 바뀌어? N이 양의 홀수면 안 바뀌지? 맞아? 네. 홀수면 안 바뀌지? 네.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바뀌어, 안 바뀌어? N이 양의 짝수면 바뀌어야 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얘는 음수는 하지 말자. 나오지도 않으니까. 몇 가지 기억하자고. 됐어? 네. 어? 요거 조심해, 요거. A가 B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은 부등호 바뀌어야지. 하면 틀린 거야. 알겠어? 왜 틀려? A가 양수. 그렇지. 양수 음수만 안 바뀌지, 역수취해도. 그래서 요 새끼는 동부호시에만 그래. 무슨 이부어? 동부호시에만 역수치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야. 알겠슈 모르겠슈? 네. 이해돼요? 오케이. 자, 724번 저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A가 B 음수래. 기어. A분의 1은 B분의 1. 뭐야? 틀렸네? 맞지? B분의 A. B분의 A는 A분의 B. 불편하잖아. 그냥 보기에는 뭐 숫자 대입해서 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런데 뭐 곱해, 양변에다가? AB. AB 곱해. 그치? 그러면은 A 제곱이야? B 제곱이야? AB는 양수지? 부등호 방향 안 바뀌네? 맞죠? 그럼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큰 거 맞지?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게 하면 돼? B분의 A 뭐? B분의 A 제곱. 맞냐? A분의 뭐? B 제곱. 또 AB 곱하자. 그럼 A 3승은 B 3승. 부등호 안 바뀌는 거 맞지? 네.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참이야. 알겠어? 네.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유형 02번. 유형 02. 얘는 AX가 B보다 크다를 풀으래. 저거 1차 부등식이지? 저거 1차 부등식이면 A가 0이 아니야. 알겠어? 뭐라고? 1차 부등식 이렇게 나오면 A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부등식하고 나오면 A는 0일 때랑 아닐 때랑 나눠서 풀어야 돼. 알겠지? 이해돼? 그래서 요걸로 다루자. 알겠죠? 부등식 AX B보다 크다를 풀으래. 자, 1번. A가 이렇게 양수면 X는 A분의 B보다 크다, 맞아? 네. A가 음수면 X는 A분의 B보다 작다, 맞아? 이해돼? 네. 자, A가 0이면 어때? 2번. A가 0이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지? 이해되니 안 되니? 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0x일 때 쟤를 세 가지로 나눠. 몇 가지로 나누라고? 세 가지. B가 양수, B가 0, B가 음수 똑같이 남아. 알겠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0이지? 0이 양수보다 못 크네? 0이 양수보다 어떻게 커? 맞아? 그럼 해가 없다지? 0이 0보다 클 수 없지? 해가 없다며? 0은 음수보다 항상 크네? 실수 전체 인정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A가 0일 때는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공집합.
불능이라는 표현 들어봤지? 네, 불능 해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비가 음수면 부정이라는 해 들어봤지? 해가 음수이 많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 부등식하고 나오면, 그리고 1차의 개수가 뭐면? 미지수면. 알겠지? 1차의 개수가 문자인데 부등식하고 나오면 반드시 양수, 영, 음수. 뭐야? 병식. 양수, 음수, 영. 알겠지? 네.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알겠지? 네. 그리고 이렇게 1차 부등식. 내가 지금 1차라고 얘기해주는 건 요거 S 때문에 그런데 요 새끼가 해가 없다, 무수히 많다는 무조건 얘가 0이어야 돼. 이해할 수 있지? 네. 알겠지?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아예 없다는 요 1차 개수가 0이어야 된다고 무조건. 알겠죠? 2개. 2개가 없네? 야, 2개 없는데? 그거 없는 거. 야, 지우개가 없어.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네가 나가기 편하잖아. 내가 떠올까?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지금 너 가위바위보. 그치? 떠. 지우개 어울리. 사용 현실 빈 거 같다. 아니, 아무것도 빈 거 같아. 이거 그냥 지울까? 두기가 안 좋아서 줄 수 있어. 별로 안 좋을 거 같은데. 인컨디. 그냥 잘 지워봐. 아, 좋아. 이거지. 불편. 아, 아, 다음에 저희 주민이 많이 갔다 온다고 그래야 되겠네. 내가 실파 제일 깨끗하게 쓰지, 그래도. 아니야, 말아. 자, 그래서 725번. 몇 번? 725. 1-A에 X에 A 더하기 2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맞지? 그때 a-b의 x 이게 6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봐봐, 부등호가 바뀌었네? 바뀌었지? a는 무슨 수? a는 음수가 아니라 1-a가 음수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따라서 a는 뭐보다? 1보다 크다 이런 거 나오네? 인정해야 돼. 됐지?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성립해야지. 네. 둘이 같아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부등식 풀지 말고 마이너스 2가 등호면 얘가 등호면 얘도 등호니까 해 맞아? 네. 집어넣죠 그냥. 알겠지? 그러면 얼마? 1 마이너스 2 인정. 네. 더하기 2A는 A 더하기 B야? 되니 안 되니? 맞지? 이해 안 해? 그럼 a-b는 뭐 나와? 2 나와요? 네. 좀 아쉽네, 시계. 2x는 6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안 됐어? 알겠지? 네. 이것도 하나 배워놔. 내가 뭐 했어, 지금? 부등식으로 안 풀고 해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 갖다 치면 전 방정식의 해 아니야? 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 집어넣지? 그런데 이거 잡는 거는 중요한 거야? 네. 알겠지? 네. 이거 잡는 거, 부등호 방향. 부등호 방향을 보고 쟤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우승우 돼요? 네. 너네 그거 없어 그거? 그거 승모고 간 친구들 여기 없어요? 승우야 너 배제 간 너 친구 없어? 네. 한 명도 없어? 저 많아요. 어. 아 너랑 아는 애들 중에? 아니 많은데? 많어? 뭐라 그래? 아니 동훈이 동훈이 할까? 저 혹시 한영이보다 하세요? 한영 거기 애고 아니냐? 애고? 애자 고등학교? 응답이다. 한영이보다 하지. 불러? 찍어봐. 너 친구 중에 한 대고 가야 돼 있지? 대고 와. 연락이 안 돼. 왜? 집 와서. 네 걔네가 너보다 잘하지? 아니야? 너는 친구 없지? 그럴 줄 알았어. 아, 미안해. 광희야. 여기 있는 애들 다 네 친구지 뭐. 얘 친구 맞아 안 맞아? 너 얘 친구 맞아 안 맞아? 맞죠. 뭐 맞지 친구. 자, 저 새끼가 해가 모든 실수래. 뭐가 모든 실수? 해가 모든 실수. A제곱 마이너스 1의 X에 A제곱 더하기 B지.
이 여자한테 해가 없다 모든 실수다 얘가 뭐라고 0이라 그랬네 인정해 안 해 맞지? 그럼 A가 1이 있고 A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맞아? 그러면 0 곱하기 X는 1 더하기 B야? 인정해? 그 다음에 0 곱하기 X는 역시 1 더하기 B야? 인정하지? 그럼 얘를 몇 가지로 나누라고? 양수, 음수, 0 이해돼? 그러면 0은 양수보다 클 수 없지? 이해돼 안 돼? 클 수 없네? 0은 음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여기 봐서 0은 0보다 항상 커 나갔지? 됐지? 그러니까 1 더하기 B는 항상 0보다 커 나갔지?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B는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다네? 얘도 똑같지? 인정해야 하네요 0보다 작거 나갔다지? 그럼 B는 이거네? 그럼 최대는 마이너스 1?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지가 가네 많아 이 동네에서? 저희 학교에서 13명 갔다고? 걔는 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갔는데 어? 그쪽 동네로 가고 갔는데 아 왜 그쪽 멀리 다녀 훌륭한 데를 나누고 좋은 곳이 729번 A-B의 X에 더하기 A-2B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럼 A-3B에 X에 더하기 A-5B가 이 새끼의 해를 구하란다. 맞지?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넌 0이야? 인정해 안 해? 네. 맞죠? 그럼 0 곱하기 X 넘겨. 넘기면 A는 B잖아 지금. 네. 그럼 A는 B. B 넣어봐. B. 여기서 A는 B. A는 B고 넘 B냐? 그럼 넘기면 B냐? 네. 그러면 B가 양수면 성립하지? 네 0이면 성립하지? 네 음수면 해가 없네? 네 근데 문제에서 해가 많다야 없다야? 없대요 그러니까 B가 음수야? 네 인정해야 하네? 네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B가 음수야 이런 단서가 있네? 네 그럼 A랑 B랑 같으니까 다 집어넣으면 돼? 어? 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X야? 네 그럼 B야? 빼기 4B? 넘어가면 4B? 네 인정해? 이 새끼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죠. 그럼 부동산 밖에 안 바뀌어. 아, 네. 그럼 마이너스 2 됐어? 네. 인정해 안 해? 네, 네. 알겠지? 네. 이거 통으로 보는 거야, 구호? 네. 자, 그 다음에 11일차 부등식은 뭔지 알지? 아, 네. 유형 3. 자, 733번. 두 배에 3-x 더하기 8이 5x-7이야. 4분의 -x-6 얘가 3분의 2x 더하기 1. 이렇게 있네. 맞아? 이렇게 해구하래 해. 뭐 얘 풀어 얘. 이거 풀 수 알지? 네. 마이너스 x 넘어가면 7x? 네. 인정? 6에다 8 더하면 얼마? 14에서 다시 7 더하면 21? 네. 그럼 x는 3번 작다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쟤는 얼마 곱해? 12 곱하자. 그럼 마이너스 3x? 어? 네. 마이너스 18? 8x 더하기 4? 넘기면 11x? 마이너스 22 그래서 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지? 됐어? 그러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냐? 이거 가지고 그렇게 풀 수 있지 이제? 네 자 유형 4번은 또 연립부등식인데 이런 형태지 이런 형태 A B, C 이런 형태지? 네. 그죠? 그럼 쟤는 어떻게 풀어? 쟤는 A,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 그래 놓고 일괄이 무슨 집화? 교집합 알겠느냐? 네. 그래서 734번 기본 문제 하나 풀자 2X 빼기 3이 아니 너무 쉽다 그치? 어떻게 이렇게 실수가 있지?
야, 이번 다원이 있어? 중학교 중학교 다녔어요? 다녔어, 못 다녔어. 아, 미안해. 너는 검정고시? 네. 자, 그래서 공무원 출신. 이 새끼 풀면 어때? 넘어가면 X야 X? 이게 마이너스 4분의 커널 같네. 자, 이 새끼는 넘어가면은 X가 5분의 커널 같아요. 4분의 커널 같다네. 저희 교집합 X는 마이너스 4, 4. 맞냐? 넘겨. 어디? 왜? 아, 둘 다 커널 나갔대? 미안해. X는 1분 틀린 거야? 집중하다 하나 보려고? 그렇지. 누가 이겼어? 방금 둘 다 꺼놨다고. 채린이가? 민진. 민진이? 민진이 놀라운 집중력. 자, 유형 05번. 이건 원래 부동식이야. 740번. 자, A가 B보다 클 때 1번 X가 A, X가 B보다 크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다, X가 B보다 작다. 3번 X가 A보다 작다, X가 B보다 작다. 4번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 5번 안 헷갈리는데 너 이거 이 정도가 헷갈리냐? 어? 자, 찍었는데 A가 B보다 크대. 그럼 AB 찍으면 되지. B A냐? B보다 크다 이거야? 맞냐? 네. 그다음에 A보다 크다 이거냐? 네. 공통에는 이거네. 네. 맞지? 그럼 쟤는 B보다 크다야? 나 B보다 작다네. 썩을. B보다 작다야? 맞아? 네. 그 다음에 A보다 크다야? 얘는 해가 없네? 네. 맞지? 네. 얘는 B보다 작단 이거야? 네. A보다 작단 이거야? 네. 맞지? 이거네? 맞아요? 네. 쟤는 마이너스 A는 어딨어? 누가 더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B가 여기 있는 거지 이제? 네. 인정해야 돼. 이해 돼요? 네. 마이너스 닮으면 부모 바뀔 거 아니야 둘이? 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A보다 크단 이거야? 이보다 크다는 마이너스 이거니까 해가 이거네. 인정. 네. 인정. 그다음에 마이너스 A보다 작다.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야. 맞아요? 네. 그럼 얘도 해가 없다네. 이해돼? 네. 너 오른 거 5번이야? 네. 됐어? 네. 오른 거 찾아야 된다. 유형 6번 X. 자, 유형 6번. 이거 오늘 끝나겠는데? 꼬라지다. 너무 시원시원 빠지빠지. 얘도 그냥 열릴 부동식이야. 유형 6번 700. 여기 쉽지 얘들아. 그나마 쉽죠. 6x-1은 2x 더하기 a, 그 다음에 x-3은 2x 더하기 1. 이렇게 돼있어. x가 5보다 크고 B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대요. 네. A 더하기 B 구하래. 어떻게 풀 거야? 오. 여기 등호 있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네. 여기 등호 없네? 여기다 집어넣어서 공정식 풀어라 그냥. 여기 뭘 뭐야? 오늘 저것도 안 배웠어? 이때까지? 저는 건물 출신이에요. 자, 745번 2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야? 네. 맞니? B에 X 더하기 3. 이 새끼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2보다 작거나 같다지?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새끼는 결과적으로 X가 작거나 같다지? 네. 인정해야 하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새끼는 이 새끼 해야? 네. 인정해야 하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그럼 이 새끼가 이 새끼 해가 되는 거야. 집어넣고 풀면 돼. 알겠지? 네. 부등식으로 푸는 것보다 더 빠를 거다? 네. 네, 그렇죠. 벌써 유형 6번까지 한 거야? 신나는 한데. 유형 7번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할 거 같아요. 유형 게임 DT 너무 어려워요. 이게 1시간 이상 걸려요. 유형
10번까지만 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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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건 7번. 자, 4x-3. 이제 요런 거, 요거 좀 중요하다, 이제. 보세요. 여기 봐봐.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야 x가 b보다 작대. 알겠지? 이게 해가 없으래. 뭐가 없다고? 해가 없어. 해가 없다야. 알겠지? 네네.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다지? 네. 맞지? 그 다음에 B보다 작다야. 이렇게 돼야 해가 없는 거 아니야? 네. 맞죠? 그럼 B는 A보다 작다지? 같아도 이해돼요? 자, 같아도 돼요? 안 돼요? 항상 고민해야 돼? 같아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 돼요. 같아도 되지? 네. 같다,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둘이 포개는 거야. 얘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둘을 포갠다고, 알겠지? 예. 여기 등호 넣는다고 여기 생칠하고 이런 거 아니야, 알겠어? 둘이 예. 포갠다고. 그럼 얘는 포개도 얘는 빠지고 얘는 가지니까 여전히 해가 없지. 네. 이해돼? 네. 됐죠? 이런 거 조심하면서 하자고. 네. 자, 그다음에 x가 이번엔 a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b보다 작대. 얘도 해가 없대. 알겠지? 해가 없대. 그러면 a는 여기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여기 이렇게 돼야 해가 없는 거 아니야? 네. 인정해요? 아니요. 네. 근데 여기 작다도 확실한데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네. 얘도 되지? 네. 포기해봤자 둘 다 안 갔잖아. 네. 근데 해가 없는 거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라고? 포기했을 때 상황을 의미한다고. 알겠지? 네. 저거 빨리 볼 줄 알아야지 저거 막 고민하고 있으면 시간 잡아먹는다. 안 되면 연습을 좀 해. 막 들어가면서. 예. 예. 746번.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지? 앞에 거. 네. 맞아요? 네. X는 3A-5보다 크거나 같다지? 네. 이게 해를 갖지 않는데. 그러면 4는 여기 있네? 맞아요? 네. 그럼 이 새끼는 여기 있어야지, 그러면. 네. 그럼 해가 없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요렇게 되고 같으면 안 되지 이번에. 네.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포개면 공통애가 나오지. 네. 우승은 돼요? 네. 어, 그래서 A는 뭐보다 커? 3. 그렇지. 알겠어? 좋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봐. 네. 하나만. 7번. 8번. 유형 8번. 아! 네? 아. 어. 아. 이게 한 페이지가 너무 그냥 너무 기분이 너무나 불편. 아, 씨. 야, 이거 2월달 안에 다 끝내야 돼. 아니, 못 끝내요, 이거. 끝내는 건데.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이걸 안 끝내면. 끝낼 사람이 없어요. 언니랑 통과. 에이. 원장 제가 금지를. 제가 금지를. 야, 원장 나부랭이 누구야? 근데 그 고3형들한테도 하셨다고 이제. 어머님 이해하시지? 아니 고3 형들이 와서 원장 내 나부랭이가 성격이 어쩔 줄 모르겠어. 0.3x는 2.7 인정? 그 x는 9로 잡거나 같다야? 맞죠? 그럼 넘기면 x? 맞냐 안 맞니? 마이너스 10 더하기 k 인정해? 이 새끼가 해를 가지래? 맞지? 그러면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번에 해를 가지려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 더하기 k 이렇게 되네. 네. 그러면 작고 등호 들어가도 돼요. 되네. 네. 포기해도 해 하나 같지? 네.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자. 어. 이거